합정동 카페 페이머스 그라운드에 설치한 취재 의뢰함을 통해 핫플레이스 인 서울 웨어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핫플레이스를 저희 웽이 임의로 고르면 너무 홍보성 기사인 것 같아 고민하다가 핫플레이스 인 서울, 말 그대로 서울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어딘지 취재해봤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이 서울시 내 25개 구의 기후변화를 상세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5개 구의 자료를 확보해 동네별로 2001년부터 2010년 일평균 기온을 분석해봤더니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동네는 방이 2동, 석촌동, 잠실 3동, 잠실 6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은 13.0도인데 이 동네는 14.0도였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10년간 매일 1.0도 정도 기온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공교롭게도 모두 송파구였습니다. 송파구가 핫한 이유는 고층 건물은 많은데 녹지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이명미 주무관은 어린이 교통공원 그런 게 있어도 공원으로 인한 온도 저감 효과가 이제는 기대하기에는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온이 좀 주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네별 기온은 건물의 밀집 정도와 교통량, 녹지가 얼마나 있는지, 기상 관측소 위치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핫하지 않은 동네는 관악구 대학동입니다. 대학동의 일평균 기온은 11.2도로 서울 평균보다 1.8도나 낮습니다. 2위 그룹인 강북구 우이동, 종로구 평창동, 도봉구 도봉1동과도 차이가 꽤 있었죠. 임 주무관은 관악산이라든가 그런 녹지가 많이 분포된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찬 공기의 영향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핫플레이스를 찾고 계신가요? 요즘 진짜 추운데 송파구로 가세요. 그 동네가 그나마 덜 춥답니다.